그래서 언니가 또 그래도 제 음반 축하해준다고 이렇게 제가 또 모셨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가격으로 제가 한 30곡만 해달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? 아리스 이설아 가수분 예, 나오시면 같이 홍도 많이 해주시고 예, 함성도 질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아셨지요? 네. 신서연 가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천일 안 해도 제가 와야 되죠. 제 노래를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, 그죠? 알려주셨잖아요. 이제는 제가 그 공을 갚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신서연이가 그 실시간 신서연 가요 TV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됐어요. 다음 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하는데요. 그때 제가 우리 가을님 노래를 제가 많이 불러드릴 거예요. 우리 여기 회원님들도 그 방에 꼭 오실 거죠? 예! 오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신서연도 힘납니다. 예, 예. 그리고 우리 가을님 노래도 많이 꺼야죠. 그죠? 예, 감사합니다. 신서연 가요TV입니다. 예.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 딱 누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. 네. 노래 주세요. 우리 가을님 노래 대박나기를 기원하면서요. 신곡. 어른색 거. 네, 준비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정말 어린색도 노래 너무 좋고요. 이 노래를 제가 집에서 좀 연습하고 있었는데요. 막 눈물이 나왔어요. 오늘 눈물 참느라고 있었습니다. 자, 다음에는 다음 노래 가지 말아요. 가지 말아요.
이것을 여기다 잠시 놓겠습니다. 네. 아니 아까 내가 랩터기 전화하는 거라. 네. 미친이. 제가 노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? 근데 왜 앵콜 소리가 안 나와요? 그러니까. 아니 어떻게 들어봤어? 앵콜. 앵콜이에요? 노래 저기 우리 독불장 노래가 잘 안 저 하늘의 별을 찾아 하나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얘만 좋게 하라고요? 신곡 나온 거죠? 네? 신곡 부를까요? 독불장 어떻게 신곡 나온 멋지게 알았어요? 아 좋아요? 지기야 업무로 독불장님 기다 주시켜라. 아유 감사합니다. 신곡도 대박이다 것 같습니다. 얼마나? 얘만 좋게는 반주 올리세요. 아유 신호요 신호이 아유 감사합니다. 다 걸려주세요. 제 신곡도 다 알고 계시구나. 아 모르신 줄 알고 제가 다른 노래 불러 그랬었거든요. 아니 저기 가서도 이거 우리 거 불러도 이야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갑시다. 내 마음 줄게 반주 올려주세요. 내 마음 준다고 합니다. 내 마음 줄게 여러분께 다 드릴게요. 우리 가을이 노래 대박나시고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원래 라이브가 좋은 거예요. 네.
예, 시드랑 이렇게 들어서 좋은 게 없어요. 예, 잘하죠. 우리 신슬아 언니 앞으로도 참 계속 좋은 인연으로 예, 갈 것입니다. 그러니까 신슬아 언니 노래 대표적인 노래에 뭐가 있죠? 그렇죠.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, 또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주시면 예, 고생하셨다고. 예, 고생하셨다고. 우리 사랑스러운 매번 늦으셔. 그래갖고 잠깐 잠깐 됐어요? 네, 고맙습니다. 아이고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.